조선시대 한양과 충청, 전라, 경상지방을 잇던 삼남길이 복원되면서 옛 정취와 역사가 시민들에게 오롯이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런 옛길 몇 개나 될까요? 경기도가 조선시대길 6곳을 되살립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과거를 치르러 한양 가던 선비와 장터를 찾아 떠돌던 장돌뱅이가 걸어 다녔을 삼남길. 산책로로 되살아나면서 역사와 문화를 들려주며 나들이객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야말로 걷는 재미에 푹 빠져듭니다. 뭐 걷는 길도 좋지만은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길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여기서 활동하던 그런 내용도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달에 전구간이 개통되면 역사 이야기가 완성되고 걷는 재미는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남길 외에도 경기도엔 의주로와 영남로, 경흥로 등 역사적 가치가 큰 옛길이 5곳 더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조선시대 옛길에 대한 활용 가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관광자원을 선형으로 연계하면 걷기 여행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문가들과의 고증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고 2017년까지 조선시대 10대대로 중 과거 선조들이 걸었던 옛길 6곳을 탐방로로 되살릴 계획입니다.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고증을 해내고 그 고증을 바탕으로 대체 도보길을 역사문화 탐방로라고 불리는 대체 도보길을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는 이 길들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옛길에 대한 문화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